네, 금융업계의 최대 관심사죠.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 선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이 후보에 오르면서 더불어 관치금융 논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인사이드에서는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자, 일단 권 기자, 먼저 우리금융이 숏리스트 후보들의 심층 면접을 치렀죠? 그렇습니다.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일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해 후보 4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오는 3일에 추가 면접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내부 출신으로 이원덕 우리은행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2명이, 외부 출신으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동현 전 우리FIS 사장이 올라왔습니다. 금융권에선 이원덕 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내부 인사가 조직 안정화와 경영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위원장은 차기 우리금융 회장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당국과의 관계, 지주 회장 경력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임 전 위원장이 나서면서 네. 지금 관치금융 논란이 사실상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관치금융 논란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과정에서 지분 매각 당시 금융위는 경영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금융 민영화가 추진된 2019년 당시에도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은행 노조는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관치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쳐도 이제는 최고 경영자 선임 과정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관치의 입김으로 몸살을 알아왔으며 내부 사정을 모르는 비전문 수장으로 조직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울분을 터뜨렸던 경험을 반복하여 왔다. 특히 임종룡 후보는 금융위원장이던 시기에 우리금융 민영화의 속도를 내놓고 이제 와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고위관료 출신인 후보가 선발되었고 그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주도하면서 자율경영, 은행 경영 관치는 없다라고 주장하던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이다. 그런데 여하튼 이후로도 지금 금융당국이 후보 절차 과정에 네.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강조하며 압박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후보 선정 과정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발언 들어보시죠. 결국 차기 회장 후보군에 대해서 좀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그 후보군들을 형성하고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누굴 선출할지에 대해 과연 지금 절차가 비하여 그런 건 이제 적절한지 아닌지. 이번에 우리금융 임추위가 롱리스트 8명에서 숏리스트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데다가 절차가 투명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사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라임 사태와 지난해 700억 원대 횡령 사건 등으로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인사 등이 객관적인 방향으로 그룹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들어보시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작년 사고 날 때부터 얘기했던 내부 통제 제도 개선과 함께 이러한 어떤 그 저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그 선임 절차에 대한 어떤 개선 여지가 있는지.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야당 의원들은 임 전 위원장의 회장직 도전이 부적절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임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주도했으며 결국 훗날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할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 전 위원장이 도전하는 건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 보고에서 네. 우리금융 인사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 장 모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날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 4명의 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은 대통령실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도 이날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외부 출신이나 내부 출신 중 최종 회장 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영화의 길로 들어선 우리금융지주를 이끌 차기 수장에 누가 낙점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